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길게 좀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오늘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 교통방송에 직접 오셔가지고 또이 청사도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좀 그게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학생들 일일이 눈빛을 보면서 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또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비대면 강의라는 거를 또 저도 처음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이런 그 회의를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교육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그 도전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방송이 지금 부경대학교 쪽에 보면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사옥인데, 네. 제가 백마디 말보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좀 저희 교통방송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이 오대용이었고요. 네, 저는 초보 연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부산 교통방송은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은 부산 지역의 청취자들과 800여 명의 통신원들이 보낸 제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통정보 상황실 방송용 작은 부스에서는 교통캐스터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합니다. 3층에는 주조정실과 스튜디오 1, 2, 3이 있습니다. 제1스튜디오는 부산 교통방송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방송들은 주조정실에서 황령산으로 송신해 부산 전역으로 송출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제1스튜디오와 달리 제2-3스튜디오는 미리 녹음을 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는 곳입니다. 부산교통방송을 내 손 안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TBN 앱을 소개합니다. TBN 앱은 교통방송, 교통정보, 나만의 교통정보, 교통뉴스, 교통제보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방송은 전국의 교통방송을 청취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는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교통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의 교통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주요 뉴스와 속보를 제공하는 교통뉴스와 교통정보상황실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어 편리하게 제보를 할 수 있는 교통제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침부터 심야 시간까지 책임지는 부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빠르고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는 출발 부산대행진, 다양한 시사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스튜디오 949,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을 깨우는 TVN 차차차, 교통량이 늘어나는 퇴근 시간을 책임지는 4시의 교차로, 퇴근길 청취자들의 빠르고 편안한 귀가를 돕는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심야 시간에 추억의 향수를 공유하는 낭만이 있는 곳에, 주말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TBN이 좋다,
한가로운 주말을 팝과 가요로 채우는 음악 앨범. 웃음과 재미로 똘똘 뭉친 TVN 차차차. 주말 시내외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간을 책임지는 4시의 교차로. 다채로운 여행 정보를 전해 주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심야 시간 흘러간 올드팝과 가요를 들을 수 있는 낭만이 있는 곳에 TVN 부산 교통방송 자, 교통방송은 늘 파이팅입니다. TVN 부산 교통방송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저는 이제 오늘 제 강의의 그 주제를 내 손 안의 세상, 모바일 시대, 라디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세상은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라디오는 또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좀 화면에 보이는 저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또 이렇게 저희가 일반 청취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TVN뿐만 아니라 라디오 또 이렇게 매체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에 맞서서 또 변신에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만 해보고요. 안 되면 그냥 감수 갈게요. 그러니까 폭파할 거라고요. 들었어요? 아저씨, 여기 장난전화인데 아니에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 신고해요. 윤정아 씨, 내가 생각 많이 했는데 꼭 해야겠어요. 네, 해보세요. 네, 아저씨, 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어떠겠죠?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나 진짜 터뜨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폭죽 빨리 터뜨리시라고. 우리도 보고 싶네요. 시간 없어요. 빨리 터뜨려보세요. 사람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잠시 연결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토픽에서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쟁점에 대해 얘기하면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냥 알았지? 마감 뉴스 자리부터 확실히 하시죠. 우리 딜 본 거야. 무조건 카메라가 라디오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녹음됐으니까 그리 하시고. 자, 그 지금 이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 텔레비전 앵커를 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제 밀려가지고 라디오 진행자를 하면서 테러범하고 이제 그 테러범이 그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전화가 와서 폭파 또 다른 제2, 제3의 테러 위협을 가하면서 그 범인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영화 속에 라디오가 소재가 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심야 FM이라고 하는 것도 그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쯤에 개봉을 했나?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작품도 그런 라디오를 매개로 해서 이게 첫사랑 과 만나는 그런 해피엔딩을 그린 영화였고 그 다음에 터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갑자기 이제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가 터널이 무너지면서 갇히고 라디오를 통해서 생존을 알리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구출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구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매체 속에서 또 텔레비전과 또 영화 속에서 이 라디오라는 매체가 소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가 우리 주변 속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감성적인 매체이고 또 우리 추억을 또 되새기고 또 가장 인간적인 매체라고 하는 그러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유열의 음악 앨범의 그 감독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라디오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매개체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다. 가장 아날로그적인 그런 매체 가운데 하나인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매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라디오 배천사를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1906년에 12월 24일 날 그 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이래 이제 일제시대 때인 1927년에 최초의 우리나라에서는 정규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광고가 보이시죠? 1959년에 금성사에서 최초의 라디오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 라디오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최초의 민간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생겼고 196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FM 방송국이 또 개국을 했고요. 이 밑에 이제 광고를 보시면 또 하나 조그만한 광고판을 보면 제3의 사운드 8트랙 스테레오 테이프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이전에 이런 테이프 그러니까 8곡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테이프를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하고 노래를 8곡을 담아서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인기가 많았어요. 70년대, 60, 70년대까지 DJ의 시대였어요. FM 방송국의 최고의 전성기 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창원 씨는 알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예전 DJ도 했었지만 가수였고 지금은 탤런트도 하고 있는 김창원 씨도 한때 인기 DJ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실 광고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광고인데 카세트 라디오 광고인데 한번 보시죠. 아, 그 사람
네, 지금 이제 광고를 보셨는데 좀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무슨 기계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고 뭐 텔레비전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드도 보고 하는 시대가 왔지만 당시에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저런 기계를 통해서 음악을 접했습니다. 그 이거는 우리 라디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 대중들에게 친숙한 매체였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텔레비전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라디오도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인터넷과 라디오 서비스가 결합이 되면서 모든 공중파 방송 라디오 방송들이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서 인터넷상, 웹상에서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PC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어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TVN 교통방송도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즘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이런 어플을 개발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좀 조그만하게 짧게 잘라가지고 팟캐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팟캐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예전 순위를 좀 제가 쭉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라디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요거는 이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인데 요거는 이제 위성에서 전파를 쏴서 그 전파를 디지털화된 그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백 개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입니다. 이제 라디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라디오가 다 내장되어 있는데 그 라디오를 그동안에는 비활성화해서 들을 수 없었는데 그 라디오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라디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인 지금 라디오 방송 시장입니다. 지금 저희 어플을 보시면 여기 보면 부산 지역의 그 지도가 나와 있고 파랗게 또 노랗게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소통이 원활한 곳은 파랗게 그 다음에 정체가 되어 있다 하면 노랗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빨갛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보시면 방송을 볼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TBS 교통방송, 서울의 교통방송이라고 아실 거고 또 김어준이라고 하는 앵커를 알 겁니다. 방송인을 알 건데 이 방송인이 자기 라디오 방송을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보이는 장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회찬 의원이 나와 보이는데 이날은 특별하게 라디오 방송을 다른 곳의 스튜디오에 마련을 해서 특별 생방송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김현정의 대꾸쇼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CBS 그 라디오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한 다음에 생방송을 하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그 대꾸쇼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나 다른 타 방송사에서는 바로 방송용 컨텐츠하고 방송 외의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마디로 급속하게 변하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째는 영상과 그래픽
이게 부가 정보를 지금 다 실어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컨텐츠를 재광하거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짤방이라고 하죠. 짧게 짧게 만들어서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수나 방송 컨텐츠를 짧게 만드는 거에 한 5분이나 10분 내외 정도로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재가공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킬러 컨텐츠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정보를 좀 강화해서 수신칩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를 한 260% 증가를 시키고 토네이도가 지금 26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해서 재난 정보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아까 제가 앞에서도 그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브리드 라디오가 나오게 된 계기도 재난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포항 지진 같은 거, 경주 지진 같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인터넷이 차단이 되고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게 라디오였거든요. 그 라디오 때문에 그 어디서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라디오라는 게 법제화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커넥티드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라디오가 가능하고 팟캐스트도 가능하고 VOD 서비스도 내장을 지금 돼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시판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라디오 존립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올드미디어가 다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바일 미디어 이런 신개념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올드미디어가 상당히 위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한 걸 보니까 TV 시청 시간이 2시간 40분이래요. 그 다음에 주요 공중파 방송사가 KBS 같은 경우 사업 손실 1,000억, MBC는 누적 투자 2,700억을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감축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남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직장, 또 최고의 방송사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송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생존을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은 어떠냐? 저희 라디오 방송은 2018년도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 14분 듣더라고요. 일일 평균. 그러니까 차에 타서 살짝 들었다가 교통정보나 자기 좋아하는 음악만 나오는 것만 듣고서 바로 끈다는 거죠. 그래서 14분 정도 듣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2시간 40분. 라디오는 14분 정도 듣고 있는데 매체의 중요도를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을 이미 앞질렀어요.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그 다음에 모바일 컨텐츠가 대중들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기를 어떻게 지상파들이 돌파를 하고 있느냐. MBC, KBS, SBS, JTBC의 상황을 좀 보는데 자기네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지금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이나 MBC 뉴스 같은 건 이미 공중파에서 나가고 있는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놨는데 34만 100만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이제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 있죠. 이런 것들을 크크TV나 깔깔TV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36만 42만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BS는 스부스 뉴스 한 61만 정도 보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72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데가 JTBC예요. JTBC는 디지털 사업부 룰루랄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워크맨하고 왓썸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70만 230만이에요. 근데 워크맨이라고 하는 한 채널에서 한 달에 20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JTBC도 적자예요. 연간 2천억인가?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적자를 하고 있는데 이 워크맨, 왓슨맨 이 두 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한 9월 달에 방송된 거를 저희가 유튜브에 재가공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한번 이 저희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아니네요. 잠깐만요. 자, 오늘 콘서트 마지막. 잠깐만요. 이거는. 자,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맨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엽입니다. 라고 제가 수어로 인사드렸는데 보셨다고요? 아, 이거 라디오라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 당연하지만 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은 소리 대신 눈으로, 감촉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죠. 시현 씨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없었죠. 시현 씨와의 모든 대화는 수어 통역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 나간 다큐멘터리에 수어 통역하는 분의 그 수어 통역을 화면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수어 통역 번역을 동영상 그 영상을 라디오 음성에 수어 통역을 입힌 거죠. 이 최초 시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컨텐츠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올해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온택트 공개 방송을 한 건데 이것도 한 3개월 전쯤 방송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콘서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요. 지금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요. 자, 발라드의 전설, 영원한 둘리, 여전히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죠. 자, 가수 변진섭 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나는 늦게 왔어요. 지나버린 추억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이 가수는 잘 모르죠. 우리 과거에 한 뭐 30대, 40대 이상은 다 아는 가수인데 이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관중 없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이제 그 수어 통역하는 분이 이제 그 대사를 다 수어 통역을 하고 있었고,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상의 이런 그 공개 방송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고 익숙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우리 부산교통방송의 어떤 변화의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거는 이제 다시 한 곡. 이거는 이제 지금 대세 가수 이제 장민호가 지금 이게 뜨기 전에 지금은 떠서 못 부르는데 뜨기 전에 저희 교통방송에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강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최고의 인기 콘텐츠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오는 이런 가수들을 예전에는 모셔가지고 음성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실어서 하는 방송들이 이미 필수적인 어떤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트로트 그 방송이 인기가 많아요. 네.
자, 이제 이런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유튜브에 가장 인기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향후 우리 부산교통방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금 보시면 CCTV가 하나 보일 거예요. 광안대교 CCTV. 이 CCTV 정보를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서 24시간 계속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계속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라이브와 라디오가 동시에 송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교통방송이 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